제가 그 KBS의 생로병사의 비밀 네. 그 프로그램의 초대 MC 그 MC 하셨잖아요. 네, 네. 성장 호르몬은 흔히 키를 크게 하는 호르몬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.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입니다.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생로병사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. 그때 뭐 광고도 크게 하고 그래갖고 그때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좀 뿌듯해하시던 그렇죠. 아, 기억이 잘하셨네요. 네. 역시 부모님은 어린 시절은 그렇게 풍족하진 않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. 글쎄 뭐 저희 아버지는 당시 직업 군인이었어요. 군인이죠. 네. 이렇게 미군 부대 소속돼서 이렇게 뭐 통역하고. 근데 벌이가 많지는 않으셨고. 네. 그래서 제 기억으로 72년도에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초등학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보니까 바로 옆에 그냥 구로공단. 예. 지금도 기억나요. 집에서 한 100m만 가면은 아. 공장이 쫙 있고 뭐 연기 나고 밑에 폐수 흐르고 매연 많고 매연도 많은데 거기 그냥 자전거 타고 다니고 뭐 그랬던 기억이 아. 나요. 근데 부산에서 처음 온 게 거기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이제 거기에 아버지 그 보충대 부대가 아, 그래요? 있었거든요. 아, 그러셨군요. 네.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. 집을 마련하신 거예요, 서울에. 아, 그렇군요. 그때는 계속 새 살다가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이구나. 어허. 뭐 그런 자부심은 있었어요.